진짜야 출발. 하실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. 아, 나 지금 경희대 저 약한 척 하는 거 봐. 아, 짜증나. 사람이 그냥 아니, 그럴 거면 둘이 어디 조용한 데를 가지고 그냥 아니. 그 남자친구 혹시 운동선수예요? 그죠? 아, 몸이 예사롭지가 않아. 여자도, 여자친구도 운동해요? 아, 아니요? 아, 왜 안 해요? 딱 봐도 그 KH 강한. 무슨 운동이냐, 남자친구가? 야구? 야, 근데 몸 진짜 좋다. 잡아줘요. 그 두꺼운 팔도 그래. 자기야, 나도 이 야구 잠바 입고 싶어. 또 옆에 그 다리 갖고 그게 되겠어요? 사람이 장난하나 그래 진정에 손을 잡아줄 것이지. 어? 여기도 커플이고 저기도 커플이고 그 가운데 두 아가씨 억울해가지고 지금 혼자 지금 처녀 귀신 놀이하고 있는데. 아니 저렇게 이쁜데 왜 여자끼리 됩니까? 몇 살이에요? 네? 25 나이도 좋고 머릿결도 죽이고 얼굴도 죽이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? 봐봐요 지금 양쪽에 다 커플인데 이 언니들이 더 이쁜데 너무 이뻐도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옛날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용기 있는 자가 깜빵을 먼저 가요 들이대지 못하는 거야 너무 이쁜 거 아, 이 깜장 모자 중간 옆에서 아가씨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좀 쳐다라도 봐라 이 나쁜 거 봐. 그렇지. 아, 오늘 왜 이렇게 커플이 많아 있는 거야 가지고. 이 아름답고 재수없는 커플들 그냥 아주 헤어져버려. 헤어져버려. 아니 그 여자친구도 되게 쨍만해가지고 그냥 그래 한 손으로 그냥 번쩍 들겠구만. 이 사람들이 오냐오냐 했더니 점점 자세가 흐미진진해지네. 남자친구 멋있다. 여자친구 잘해요. 지금 남자친구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도 모르죠. 지금 당신 잡아주느냐고 남자친구 바지 똥꼬에 꼈단 말이에요. 이따 내려갈 때 사랑스럽게 빼줘요. 알았죠? 아, 부럽다. 이쪽에 너무 자리가 이쪽에 좀 넓게 넓게 앉아요. 거기 커플은 좀 좁게 앉아도 야, 거기 여학생 너네 좀 둘이 넓게 앉아. 그 여자 그 커플한테 가지 말고. 언니 무서운 언니야.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는 언니야. 유근아, 넌 형이랑 상담 좀 하지 알았지? 자, 강도를 좀 높여서 어디 갔어 이놈의 꼰대 그냥 어? 내 앞에서 맞춰 이거? 저 가디건 단추가 다 터질 때까지 굴려버리겠다 아, 여자친구 울 것 같아서 못 튀기겠네요 괜찮아요 여자친구? 울지 마요 또 윗돌이 누가 샀어요? 한 명만 죽으면 되잖아 한 명만 죽으면 되잖아요 누가 샀어요 같이 야 저 죽어도 혼자 안 죽을랍죠 그냥 제가 샀어요 이러지 이 사람이 그냥 그 옆에 엄마하고 딸이에요? 아니죠? 이모예요? 엄마예요? 어 엄마예요? 어머 어머니 어머니 진짜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놀이기구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 3배 더 힘들어요 아니 그 연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밑에 봐봐요 어머니 그 어머니만 바닥에 다리가 안 닿아요 어머니 바닥에 다리가 안 닿으신다고요 어머니 아, 깜짝이야. 옆에 따님 좀 잡아줘요, 엄마 좀. 다 컸는데, 이제.
근데 따님도 너무 이쁘시다. 따님 몇 살이에요? 23살? 언제까지 엄마랑 놀이동산 다닐래? 23살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남자랑 놀이동산 다닐래? 분명히 엄마가 통근이 있어요, 어머니? 따님? 있어요? 그러니까 따님이 연애를 못하죠, 23살인데. 이쪽에, 아, 좀 가만히 있어, 이 중딩들아. 그냥 아주 이놈의 중딩들만 타면 손들지 마. 질문 있으면 그냥 말을 해. 아씨가 무슨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왜. 저 어디 옛날 그 TV 프로 스펀지 그 실험맨처럼 입고 와가지고. 중학생 아니야? 고등학생? 17? 그래, 17이나 16이나. 근데 키 엄청 크다. 옆에 은색 언니한테 가지 말라고. 넌 그 언니의 상대가 아니야. 그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 언니인데. 어? 유튜브에 배주해라고 쳐봐. 야, 그런 어설픈 거 할 거면 나오지 마. 들어와. 어? 디스코를 스펙타클하게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. 그 옆에 회색 언니 보이지? 떨어지지 말고 잘 봐봐. 탈 거면 이렇게 타야지. 자, 봐봐. 어? 일단 자기는 버티는 척을 해. 하지만 이제 점점 심심해지겠지. 그럼 서서히 이제 남자친구를 괴롭... 아니, 왜 배주에 네가 괴롭혀야 되는데 지금 옆에 리본 아가씨가 괴롭히잖아. 아니, 그... 어? 야, 이 남자가 나쁜 놈이네. 지금 여자가 저렇게 매달리... 오, 야! 자기 나 여자를... 아니, 자기 여자를 왜 그 회색 태한테 소개시켜줘요? 이상한 아저씨.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... 어? 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인데.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? 네? 얼마나 됐어요? 네? 2주일? 1주일? 어, 야, 그럼 더 잡아줘야지, 나쁜 놈아. 아니, 무슨, 사귄 지 1주일밖에 안 됐는데, 가디건도 저 할아버지 저 어디 절에 갈 때 입는 가디건 입고 와가지고. 아니, 그래. 한 일주일 만났으면 그래. 아, 나 이 배주에 진짜. 이게 오늘 또 얌전한 척 안 해. 이거 알려. 야, 너네 가만히 있어봐. 이제 저 언니 한다. 잘 봐봐. 일단 저 뒤에 봐. 살 보이니까 일단 뒤를 가려. 일단 남자한테 한번 됐다. 백 터블링. 없지. 이 언니 이런 개인기가 있다. 너네 이 정도 못할 것 같으면 타지 마. 나와서 떨어지지 마, 알았지? 아, 첫 타임인데 다 커플밖에 없어. 짜증나, 진짜. 우리 강한대학교. 거기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2년? 야, 안 이러는데? 어? 이틀 됐다고? 야, 이거. 야, 이틀 됐는데 이 정도, 야. 야, 4일 되면 결혼하겠는데? 야, 이 남자친구 완전 남자다. 야, 이틀 됐는데 저 오른손이 거침이 없어. 우리 아가씨 전공이 뭐예요? 어? 러시아어. 그래도 경희대 갈 정도면 인재네. 자,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갈 거예요. 어깨 합시면 어깨 한 번씩 돌리고 손에 땀나시면 어쩌. 남자친구 땀 흘리는 거 봐. 땀 좀 닦아줘, 경희대. 자, 고생들 했습니다.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. 짧은 만남 짜릿한 순간 마지막. 아니, 이렇게 이쁜데. 이쁘면 뭐해, 남자가 없는데. 우리 커플 가디건 여자친구 치마 좀 내려가. 좀 치마 좀 내려줘요. 그 안에 반바진 건 알겠는데. 지금 치마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잖아요, 지금. 아우, 여기 지금 괴롭히고 싶은데, 진짜 당신들은 옆에 엄마가 살렸다, 진짜 아주. 괜찮으세요, 어머니? 힘들죠? 어, 그러게 왜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해요? 진짜 어머니,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요거 말고 저 왼쪽에 돌아가는 튤립 보이죠, 저거? 에? 아니에요? 또 타신다며요. 일로 와요, 어머니. 그냥 한 번에 제가 끝나게 해드릴게요.
아니 뭘 굳이 돈을 두 번 써요. 제가 한 번만 쓰게 해드릴게요. 어머니 또 타실 거예요? 안 타실 거예요? 안 탈 거예요? 아 진짜 어머니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어머니 너무 귀여우세요. 제가 저 바닥에 다리 안 갈 때부터 알아봤어요. 어머니가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어머님이 힘들어하는데 둘이 손잡고 뭐 사랑의 서약이라도 하려고? 어쭈 이 사람들 봐라. 거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500일 넘었어요? 아, 그럼 헤어져요. 아니 뭔 한 여자를 이렇게 오래 왔나. 이 젊은 사람, 에? 800일 됐다고? 야 저기는 내일 권태기 오겠네. 야 진짜 형 자랑은 아니지만 형은 여자를 3일 이상 안 만나. 3일 이상 만나 와이프가 눈치를 채거든.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. 오 그렇죠. 진정한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. 이렇게 다리를 개라죠. 이야 남자친구. 이야 이 뭐 변신 로봇이야 왜 합체를 하지? 에? 야 옆에 고딩 쳐다보지 마. 야 일로 와. 어? 일로 와. 옆에 친구처럼 저렇게 귀엽게 똥머리하고 댕겨. 알았지? 둘 다 남자친구 있어? 와, 키 몇이야, 똥머리? 어? 티시리? 와,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.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완벽하다, 진짜. 걔 공부 잘해? 어? 최대 입시라고? 저 경희대 언니 남자친구한테 인사해. 너 미래의 선배님이야. 빨리 인사해. 그래. 아, 사무라이 머리 너 걔 뭐 대변인이야? 왜 자꾸 쟤한테 물어보는데 사무라이 네가 대답해? 너 남자친구 있어? 아, 귀여워. 어떻게 눈이 저렇게 정확히 9시 15분이지? 매력 있어. 앉아서 타. 일어나 얘기했지. 그 회색 언니처럼 저렇게 개인기 없으면 그냥 앉아서 타 하고 아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. 아유 우리 리본 불쌍해 죽겠네. 그냥 남자친구한테 저렇게 매달리는데 그냥. 아니 좀 잘 잡아줘 봐봐요. 아 남자친구도 한번 그 매너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무나 진짜 아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. 저러다 또 저 옆에 모르는 초등학교 여자친구 뺏겨봐야 정신. 봐봐 그 옆에 커플은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지금 UFC를 찍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헤드락 건 거 뭐야 뭐야. 어? 살고 싶으면 저렇게. 야! 야 이게 뭐 CF야?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. 어머 이것도. 야 옆에 고딩들 쳐다보지 마. 저거 성인 인증해야 돼. 여기 맨 끝에 이 커플은 너무 조용히 타서 있는지도 몰랐네요. 거기도 커플이죠? 아니에요? 무슨 사이에요? 누나? 아 누나예요? 야 둘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나야. 조심해야 돼. 그쪽 있으면 해 떨어진단 말이야. 누나가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그냥 빨리 도망가야 돼. 알았죠? 어? 야,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부처 믿으면 극락까지만 누나 믿으면 집을 못 간다고. 아, 나 이 경희대학의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. 아, 귀여워. 진짜 둘이 같이 다니면 누가 시비는 못 걸겠다, 야. 어, 어? 어, 갑자기 뭐, 여자친구, 뭐 남자친구한테 세례받니? 이틀밖에 안 됐다는데. 어, 야 여자친구 지금 섹시하게 머리까지 풀렀어 지금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타느냐고 수고들 하셨고. 아,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다투니까 하지 마요. 알았어. 우리 따님은 다음부터 이제 탈 거면 가방은 저 내리는 쪽에 두고 타는 거예요. 알았죠? 이거 처음 타죠? 봐봐요 누가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 있나. 아이고
자, 수고들 하셨고요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반대쪽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.